고모도 들어가서 좀 쉬어. 이러다 고모까지 병 나겠어. 차라리 병이라도 났으면 좋겠다. 그냥 모른 척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누워나 있을게. 어? 아이고 어지러워. 왜? 잠깐만 내려와. 나 지금 못 움직여.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운도 없어. 내려와. 안 내려오면 내가 기어서라도 올라갈 테니까 당장 내려와. 나도 내려가고 싶은데 나 도저히 못 걷겠어.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될까? 왜? 무슨 일이야? 얼굴 좀 풀고 얘기해. 네가 그렇게 쳐다보니까 내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지금부터 내가 물어보는 말 이외에는 한마디도 하지 마. 한마디만 더 했다간 그땐 눈하고 뭐고 없을 테니까. 성준아. 내가! 한마디도 하지 말랬잖아. 누나 갈래? 내가 할까? 뭘? 누나가 암이 아니라는 거. 암은커녕 아주 건강하고 멀쩡하다는 거. 고모랑 엄마한테 누나가 얘기할래? 내가 얘기할까? 대답해. 하고 싶으면 네가 해. 난 그런 거짓말 안 해. 못 해. 거짓말. 그래, 거짓말. 네가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단 한순간만이라도 사람처럼 굴순 없어? 나도 내가 암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암이 아니길 나처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또 있을 것 같아? 천만에. 너도 엄마도 나만큼 간절히 원할 순 없어. 그만. 오늘 내 손에 죽고 싶지 않으면 그입 다물어. 나 죽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 아니지. 어차피 죽을 텐데. 차혜란! 누나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어? 장재용 때문에, 한경서 때문에, 독해지고 비열해지고, 폭행에 방화에 사기까지, 나쁜 짓이란 나쁜 짓다 했어도 식구들한테까지 이러진 않았잖아. 장재용 때문에, 한경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엄마나 날 다치긴 했어도 일부러 작정하고 이러진 않았잖아. 왜 이래야 되는데? 왜 엄마한테, 왜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아직도 안 늦었어. 누나, 지금이라도 엄마가 충격 안 받고 넘어가실 수 있게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누나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누나, 내가 도와줄게. 누나. 난 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너랑 엄마한테 뭘 어쨌는데?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팠어? 내가 암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게 아니잖아. 근데 나도 어쩌라고? 나도 너랑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는 거. 나가. 이 방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난 죽을 때까지 누나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누나도 그렇게 살아. 네가 그렇게 하겠다면 나도 어쩔 수 없지만 엄마는 어떡하고? 엄마가 아시면 받을 충격은?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어? 네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엄마 가슴에 비수를 꽂고 대못을 박고 날마다 빨리 돌아가시라고 고사를 지르면서 뭐? 엄마가 아시면 받게 될 충격? 하긴 스스로 사람이길 포기했으니까 그리고 짐승이 됐으니까 짐승처럼 굴어야겠지.